아버지 돈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고 나는 왜 환원을 자기가 결정하냐? 아버지가 환원하겠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해야지. 사실은 그 말에 더 화를 내야 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아버지께서 아직 90세, 100세까지 80인데 사실 분들이 맞아. 많은데 뭐 80대 중반인데 살 날이 지가 뭔데 자식이 부모의 여명을 거론하면서 이리저리 아주 그렇게 아무튼 불효하는 짓을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인생 끝판을 보고 있습니다. 네, 땅이숙 투기의 힘. 예. 가짜 임차인 예. 지금 윤인숙 굉장히 화나 있어요. 화난 윤인숙인데 본인이 왜 화를 내죠, 그러면? 오늘 뉴스공장에서 김호준 총수도 얘기했는데 지 아버지가 투기하다가 지금 뭐 스스로가 이제 농지법 위반했다고 윤인숙 자체도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이분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국회의원 들킨 거죠, 못하게 된 들킨 거. 거. 국회의원 못하게 돼서 하는 게 제일 크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익도 환원한다 그랬지. 그건 제일 네. 크겠다. 앞으로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투기 전문가 이미지가 이제 더 세졌으니까 자기의 창창한 출세 가도가 막혔으니까 화가 날 법도 한데 인성이 인품이 덜된 거죠. 사실 이 정도 죄가가 나오면 무조건 과욕이 죄송합니다, 자막 송구합니다 좀 하고 넣어주세요. 지금 윤희숙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있어야 되는 사람이 뭐 이재명까지 끌어들이고 니들 민주당도 니들 다 드러나면 니들도 다 사퇴해 이런 식으로 이게 거의 보복 분노 프레임이지 사과 프레임이 아니에요 지금 윤희숙이.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원래 기본적으로 뭔가 사과하는 입장은 없어도 억울하다 정도래 가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가끔 있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살아온 DNA고 김연아 씨도 비근한 예로 사과가 아니었잖아요 그게. 그게 행간에 나 드럽고 치사해 안 해. 안 해. 나 그냥 잘 살. 이거예요. 그몇 줄짜리 그 서울 SH 공사 사장에서 물러날 때 김연아가 내던진 말을 보면 아유 못난 찌질이들 니네는 그렇게 살아. 나 이거 안 해도 먹고 살아. 들어. 이 말이 행간에 다 있어요. 사자갈 안 하고 그냥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희숙도 정신 상태가 똑같다 이겁니다. 근데 금방 중요한 얘기를 그냥 넘기시는데 환원하겠다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야 뭐 법적 책임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랑 자기가 동맥각으로 30년간 했는데 지 아버지 돈을 왜 아니, 따르라며요. 관여된 게 드러난 거죠, 그죠? 네. 그쵸, 지 스스로가 아버지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환원하시겠다고 밝혔다 이거죠. 아니, 지가 환원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뭐 아버지 돈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고 나는 왜 환원을 자기가 결정하냐? 아버지가 환원하겠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해야지. 사실은 그 말에 더 화를 내야 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아버지께서 아직 90세, 100세까지 80인데 사실 분들이 맞아. 많은데 뭐 80대 중반인데 살 날이 지가 뭔데 자식이 부모의 여명을 거론하면서 이리저리 아주 그렇게 아무튼 불효하는 짓을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인생 끝판을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그 화의 원천 자기 아버지한테 내는 겁니다. 그냥 왜 쓸데없는 인터뷰에서 그런 것도 있고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얘기해가면서 아버지 편지까지 들고 나오고 그 정말 흔하지 않은 모든 걸 보여줍니다. 아무리 우리 원래 잘안 친하다고 어디 가게 되면은 주변에 누구 있으면 연락 한 번에 차라도 한잔할까 하게 되는데 부모 자식 간에 도대체 어떤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멀쩡한 경작인 집에서 잔다고 얘기하고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얘기가 웃기네요. 농사는 80부터. 아버지가 거의 뽀빠이예요. 예. 근데 윤희숙 뭐첫 번째는 뭐 눈물쇼, 두 번째는 뭐 강하게 부정, 세 번째는 이제 적반 하장식으로 나오는데 너 그러면서 이제 수사해달라. 근데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윤희숙으로 공수처에다가 저희가 고발하려고 그랬더니 아니죠, 그 전혀. 당시에 윤석철은 윤희숙 같은 경우에는 고위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수사본부나 이런 데서 아마 지금 수사가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윤희숙 같은 경우는 뭐 강제 매각 대상이다라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게 농지법 위반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제가 보면 화낼 때가 아니라 이거는 수사를 진짜 받고 현재 국회의원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민주당의 딜레마예요. 근데 이게 될 리가 없어요.
윤희숙 같은 경우에는 이 잘못하면 그냥 국회 활동도 안 하고 세비는 세비대로 받고 지금 날아가야지 보선이 생기는데 민주당이 뭐하러 날릴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무리하면서 어? 왜 민주당이 만약에 윤희숙을 날릴 경우에는 니네당 투기꾼들은 어떻게 왜 네. 보호해 주냐 이런 프레임에 갇히기 때문에 그냥 윤희숙 계속 국회의원 존재만으로 욕먹고 수사받고 저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상해요. 자기가 결정해야 될 자기 운명을 방 빼고 그냥 나만 그만이에요. 그리고 세비 안 받는 건 안 받겠다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 투표로 넘겨줘라 하니까 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정의당은 두 당 다 욕하고 난 얘들이 정말 요즘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당이에요. 둘 다 알아서 해라. 뭐 한쪽은 사퇴쇼 한쪽은 사퇴 말려쇼 한다는데 윤희숙이 가져온 파장은 상당히 큽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최근 정치인 가운데서 최악으로 꼽히게 될 겁니다. 일반 초선이 이러기도 힘들어요. 초선인데 아직 어디서 못된 것만 배운 것 같아요. 어쨌든 윤희숙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땅 보러 왔다고. 궁금하겠죠. 네. 자기가 세종시 사는데 네. 윤희숙을 봤다.